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과자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파는 과자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과자. 제가 쿠쿠다스를 비롯해서 뭐 몇 번 했었잖아요. 그치만 이번에 진짜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레시피를 이제 해외 친구한테 직접, 한국어 레시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뭐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도 막 배우고 힘들게 힘들게 얻은 이 저의 결과물입니다. 전 영상 치킨에서도 비법의 재료라고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바로 알새우칩입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면 또 재미없으니까 거대하게, 초거대로 한번 제가 만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피오카 전분, 새우, 물, 소금. 새우는 푸드프로세서나 믹서로 갈아줄 거예요. 여기에 소금 넣고요. 타피오카 전분 잘 반죽해 주세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과자 그걸로 음식점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레시피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같이 인도네시아 가서 친해진 누나 파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대체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만드는 레시피 좀 알고 싶다고 해서 했더니 외국어를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보내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반죽을 하고 물은 소량만 넣을게요. 반죽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바닥에 랩을 깔고 그 위에 반죽을 놓고 랩으로 이제 말아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아예 동그랗게만 모양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넓적하게 모양을 만들 겁니다. 양쪽은 풀리지 않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고요. 찜통에 넣고 45분간 쪄주세요. 네, 지금 45분 동안 쪘는데요. 오, 알새우칩 색이 났어요. 신기한데? 실온에서 한김 식힌 후에 냉장고에서 넣고 차갑게 식혀줄게요. 오, 탱탱탱탱.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혔는데요. 얘가 단단해졌거든요. 이게 뜨거울 때는 물컹물컹 거려가지고 얘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보통은 이렇게 썰죠. 이렇게. 그치만 저는 대왕이니까 이렇게 썰지 않고 옆으로 썰 거예요. 넓직넓직하게. 근데 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 새우 냄새가 엄청 좋아요. 이거를 최대한 얇게 썰으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는데 얇게 썰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이 딱딱하게 마를 때까지 식품건조기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에 만든 건데요. 다 말려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세 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한 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이어서 더 똑같이 만들었는데 색깔이 이게 약간 다르죠. 이거는 완전 분홍빛 약간 새우 익은 살색 같은데 이거는 약간 어두컴컴하죠. 이게 조금 더 제가 찜기에다가 좀 더 오래 쪘는데 바로 이렇게 색이 검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색을 원하시려면 이렇게 이 작은 것부터 튀겨볼게요. 슉 눌러주고 커져라 커져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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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커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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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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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다 커진 거야? 여러분 방금 봤어요? 그 작아진 게? 요만했던 게 요렇게 커졌어요.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오! 오! 더 커졌어! 대박! 오! 짠! 늘어나라 늘어나라! 늘어나라! 짠! 히앗! 아 이렇게 펴줘야 하네! 샥! 펴져라 펴져라 야!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대박 눌러볼게 한번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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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아 큰 것도 여러 개 샥 아닌데 눌러야 커지는데 이야 한꺼번에 다 넣어볼게요 야 야 커져라 커져라 아 신기해 내가 이거를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게 커져라 커져라 아까 제 손바닥 절반도 안 됐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크게요 이게 한꺼번에 야 커져라 우후 야 커져라 우후 커져라 우후 파티야 파티 파티야 파티 다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요 여러분 아 뿌듯해 진짜 싱크율 99.99% 아니에요? 그럼 모양이 요게 일정해가지고 누가 봐도 요게 진짜 알새우칩인데 이것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먼저 뿌신 소리 들려드릴게요 먹는 소리 일반 알새우칩이고요 대왕 알새우칩은 요렇게 큽니다 요렇게 크다고요 너무 미니미니해 얘네는 엄청 커요 엄청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제 얼굴보다 커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가려진다 할까요?
잠깐. 네, 3번은 눈알 하나가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져요? 코 끝에만 가려지고 입도 다 안 가려집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맛 비교를 해야죠. 먼저 사온 것부터. 안 든 거. 저도 이게 될지 몰랐거든요. 이제 이렇게 부풀면서의 그 쾌락과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게, 하, 역시 사람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이제 좀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뭐 다른 과자들도 뭐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자신감이 막 너무 생겨요. 그러니까 알새우칩 검색하면요 무슨 브랜드 이름이었는데 까먹었는데 이렇게 한 봉지에다가 그 말린 거 그게 이렇게 코인처럼 돼 있어가지고 또도독 들어있어요. 한 봉지 두툼하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부풀어서 그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놓는 거더라고요. 반죽 나오는 게 없었어요. 반죽 만드는 레시피가 진짜 없어가지고 한 다여섯 번 실패를 한 끝에 드디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나요?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대왕으로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맛은 진짜 비슷한데요. 제가 조미료를 따로 안 넣기 때문에 뭐 미원이라든지 아니면 겉에 뿌리는 뭐 스프, 가루 이런 거를 더 추가하시면요 완전히 맛까지 100% 완벽하고요. 지금 이거는 식감하고 그 새우의 향 모든 게 비슷하지만 그 시즈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뺀다면 거의 완벽합니다. 네, 자부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유과, 한과 다들 아시죠? 그 넓적한 거, 손가락 마디만한 거 말고 넓적한 네모난 거, 그 겉에 뻥튀기 그거 막 묻혀져 있는 거, 그 유과 기름 유자 써가지고 유과인데 기름에다 튀기는데 한 손바닥만한 거 튀기면 지금 이거 알새우칩처럼 막 커지더라고요. 제가 하도 실패를 해서 아 그 육아를 한번 한국식으로 육아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육아도 어렵더라고요. 네, 하여튼 한국식에서도 비슷한 과자 육아라는 게 있다는 거 한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실험적인 도전 정신으로 얼굴보다 큰 알새우칩 왕새우칩을 만들어 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